왜요? 왜 새해가 됐는데 술을 왜 끊지? 더 희망차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뭔 계획이야. 어차피 다 3일 만에 다 끝나는 거.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사람이 일관성 있어야지. 제가 또 도봉산을 왔습니다. 관악산 날다람쥐였던 제가 도봉산을 왔는데 원래 알죠? 산은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지난번에 엄청 산에 올라간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산은 이렇게 이렇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도봉산을 갔다가 아 이걸 먹으러 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겨울에 꼭 먹어야 되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석화. 석화 먹으러 왔거든요. 그 전에 그 남양주에 있는 콤비 식당이라고 거기 제가 올린 적 있는데 거기 석화를 진짜 맛있게 제가 먹었는데 그랬는데 거길 또 보고 싶은데 너무 먼 거지. 그래서 오늘은 도봉구에 여기가 2호점이거든요. 삼돌 멸치 쌈밥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메뉴를 출시를 하셨대요. 이번 겨울에. 그래가지고 가까우니까 또 제가 달려왔습니다. 조금 기대돼요. 왜냐면 석화 계속 며칠 한 꽤 안 먹었거든요. 바쁘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근데 오늘 조금 한 잔만 딱 하고 살짝만 한번 달려보려고 하는데 투바틀 투바틀 딱 투바틀. 아 제가 저번에 콤비식당에서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여기 또 출시하셨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예 맞아요. 네. 도봉동매장 이제 이번에 네. 불구이 정식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나올 거예요. 네. 아, 원래 이렇게 무뚝뚝하게 놓고 가세요? 손이 가는 느낌 맞잖아요. 물론, 불고산 생굴. 아, 네. 네. 저 소주 하나만 주세요. 소주. 빨간 거. 한 잔만 딱 먹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제가 요거 먹으러 왔잖아요. 아, 아 진짜 오늘 대박. 오늘 특별히 알이 굉장히 커요. 아 진짜요? 예. 와. 뚜껑 열어드릴게요. 와, 와 진짜 대박이다. 맛있겠다. 자, 이거는 이제 매생이 불떡국. 아,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해장의 이제 최고의 떡국이거든요. 네, 저 해장해야 돼가지고. 네. 굴이 나왔는데 굴에 술 안 먹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만 먹으려고 해요. 건배. 와 일단 매생이국. 와 이거 어저께 술 먹고서 딱 이거 먹으면 진짜 완전 해장 다 되고. 와 역시 그 맛이야. 아, 진짜 맛있다. 한 입 더. 공깃밥을 하나 시켜야겠다. 선생님 저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공깃밥 하나 드릴까요? 네네. 예. 공깃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네. 네. 쌀이 맛있다 그래가지고요. 저번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기가 이게 철원 오대쌀 써가지고 진짜
쌀이 맛있더라고. 안 먹을 수가 없어. 철원 어디 쌀 한번 먹어보자. 역시 맛있어. 와. 낙지젓갈에다가 밥 올려가지고. 와. 이렇게 한 숟갈 먹으면 얼마나 좋은데. 와. 밥도둑 술도둑이네. 진짜 오늘 씨알 좋다. 진짜 굴에 소주 안 먹을 수가 없네. 와, 오늘 빨간 거 좋다. 아니, 나는 불나방인데 점점 아침형 인간이 내가 하고 있어. 요즘 왜 이렇게 낮에 술 먹는 게 좋지? 밤에 일찍 들어가고. 아. 불나방 유지해야 되는데. 입안 한 가득 먹어야지 맛있어요, 진짜. 진짜 보쌈은 이렇게 한 가득 먹어야 돼. 오늘 죽이네 그래요. 아니, 석화는 진짜 그때 남양주 거기 콤비식당 가서 너무 맛있게 먹었고, 여기 또 출시했다고 해서 왔는데, 역시 콤비식당 거기가 우대갈비가 또 그렇게 맛있거든요. 아, 진짜 나 거기를 진짜 추천하고 싶어. 오늘 굴 진짜 알 좋다. 와. 나 웬만하면 이렇게 음식 많을 때 밥 잘 안 먹는데, 진짜 여기 쌀이 맛있어. 다 먹어봐. 밥 한 공기 더 먹을까? 굴무침이 진짜 소주를 부르네 그냥. 내가 부른 게 아니야. 굴전 엄청 크죠? 와, 진짜 크다. 어느 나라를 갔더니 굴이 진짜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좋아. 이렇게 굴 먹고 싶을 때 막 먹고, 응? 지천에 깔렸지 뭐, 시장에 다 있고. 이렇게 식당에 와가지고서 정식 시켜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도 있고, 소주 한잔하고. 진짜 행복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근데 맞지, 적당한 음주는, 난 적당한 음주를 좋아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많이 먹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 자세히 보면 그냥 즐기는 거지. 술을 조금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즐긴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굳이 뭐 하려고 술을 끊고 그러냐고. 그냥 내 원래대로 그냥 적당하게 즐기면 되지.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만나가지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한 잔 먹고 또 살짝 취해가는데, 이게 기분이 좋으면 엄청 좋단 말이야. 기분도 좋게 취해. 그러면 서로 얼마나 좋아, 이 만나서. 나는 그런 걸 좋아해. 이렇게 혼술도 좋지만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술 마시고 그냥 응? 그러면서 좋은 음식 나눠 먹고 얼마나 좋아. 난 그게 낙인데 왜 나한테 새해가 돼서 술을 끊냐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 그거는 아니지. 술을 왜 끊어. 그냥 원래대로 이렇게 적당하게 먹으면 되지. 난 이럴 거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고 맛있는 술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 얼마나 좋아. 이게 굴에 소주 한 잔 할 수 있는 거, 그게 행복이지. 맥잔을 다 시켜야 되겠다. 마무리해야지. 맥주라, 맥주로 마무리하는 나. 나 취했나 봐. 와. 와. 이렇게 겨울에 먹는 맥주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왜 끊냐고. 아, 소주랑 더 시켜? 약간 알딸딸하긴 한데 좋다. 딱 집에 가서 쉬었다가, 집에 가서 조금 일하다가, 그럼 저는 여기서 굴이 조금 더 남은 거면 마저 먹고 가보겠습니다. 도봉산 굴소녀 이제 그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저는 눈으로 도봉산을 조금 더 힐링하고 집으로 돌아갈게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우리 일관성 있게 살기로 해요. 변하지 맙시다. 안녕. 번치리 특파원. 번치리 특파원. 아, 응이에요.